두 분에게 먼저 질문을 할게요.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살짝 기대되는 거랑 걱정되는 거. 급식 제일 걱정. 안무 짜는 게 제가 너무 약한데 안무 많이 짜야 될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안무 많이 짜요? 네. 저는 체육대회가 기대돼. 나는 뭐야? 체육대회를 거의 못 즐겼어요. 왜냐면은 또 체육대회도 공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연 전날에 세연을 하고 공연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다가 학교 가서 아침 연습하고 점심에 잤다가 이제 점심에 공연하고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체육대회 별로 못 즐겼어요. 그 또 흰노래에서 했더만. 진짜! 진짜로 눈, 코, 입에 다 들어왔어요. 체육대회 때 플로우는 불가능이다. 흥보레에서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도 진짜 누구보다 200% 즐기고 있었어요. 맞아요. 야무지게 즐겨줘야 돼요, 붙은 김에. 그리고 할 일은 그게 있어요. 1살부터 내려오는 건데 여름마다 물총놀이를 해요. 저희끼리 운동장에 모여서 10년간 만에 행사해요, 그게. 아. 팬들은 모르는데 약간 이거 말해도 되나? 제가 그때 코로나 걸려서 못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너 못 갔는데 재밌는 거 있잖아? 재밌어요. 오케이. 언니들한테 이번에 물어볼게요. 학교로 입학해서 좋은 점? 일단 친구들이 다 춤추는 애들이니까 말하는 게 잘 통하고 쌤들도 이제 다 춤추시는 분들이니까 행사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럼 한림이 이거 하나는 진짜 좋다. 서동예는 실기실이 겁나 작아요. 그리고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실기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3학년 선배들 오면은 나가야 된대요. 선배들을.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뭔가 3학년들이 있으면 뭔가 되게 들어가기 좀 그렇고 이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막상 같이 하면 그냥 아무 신경을 서로 안 써요. 근데 너무 작아. 맞다. 진짜 팩팅은 작다. 저희는 큰 홀도 있고 작은 홀도 있고 건물 하나는 그냥 다 연습실이거든요. 진짜? 장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공예는 앞에 먹을 게 하나도 없지만 저희는 진짜 많거든요, 맛집들이. 일단은 문정도 떡볶이라는 즉석 떡볶이가 있는데 그리고 양맛떡도 있고 딸내미 아니지. 여기는 볶음밥도 최고. 고래 반점에는 한림 예고생은 10% TC를 잡아. 소고기가 한림보다 이게 낫다. 그거 있잖아, 너네 강당이잖아. 강당. 우리 강당 없어? 우리는 무대밖에 없어. 저희 강당 있습니다. 한림 하고 싶지 너. 저희는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저희는 무슨 공연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공연 그 장소를 대관해주고 거기에 뭐 조명 같은 걸 다 해주고 막 그 조명 기사분들을 다 불러줘요. 확실히 좋긴 해요, 지원이 쟤네가. 서공예는 언덕이 겁나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등산해야 돼요, 등산. 맞긴 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차를 타고 못 올라오게 돼 있어가지고 올라오면 별점인 거예요. 아 진짜? 네. 진짜로? 그래서 무조건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는 좀 멀어. 장지역에서 걸으면 10분이잖아요. 그래, 10분은 걸어들어야지. 여기서 가깝지? 아니야, 얘네가 진짜 얘네가 저희 2배예요, 2배. 실드를 찾을 수가 없다. 얘네 한 20분 걸려요. 아, 버스 타고. 그리고 저희는 특별해요. 저희는 한 번밖에 없어요. 특별해요. 저희 실업과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너무 세요. 너무 차. 그래서 돈독해요. 아, 그게 너무 세. 야, 우리도 돈독해. 연영과 좋고요. 실용과도 엄청 좋아요. 여기 모델과 있잖아. 그러니까 어딜 댐벼. 모델과? 너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보세요. 모델과 멋있다고 생각해요. 선배들이 진짜 잘생기고 정국도 여기 출신이잖아요. 대단하신 분들. 유튜브 가서 많이 살려주는데? 저 BTS 좋아해요. 저 아미에요. 저 멤버들 다 알아요. 저희 이번에
장원영 선배님이 졸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지 선배 봤어요. 진짜 예쁘던데요? 여기 또 혜인이가 혜인이를 많이 봤었고 서윤이랑 누구지? 왜 맞아요 혜인이 이름 몰라? 혜인님 이름을 같은 과는 아니라서 같은 과 아니라서 노력할게 내가 세븐틴 팬인데 세븐틴 여기 출신이잖아. 저희 세븐틴 도겸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뭐지? 한림 아 이렇게 한림 선배를 이렇게 나도 캐럿이긴 했는데 몰랐어. 오 캐럿이 그거야? 팬이야. 팬이야. 캐럿? 아니 캐럿이? 캐럿. 편집. 돌아서 입시를 와가지고 그러면 슬럼프는 왔었어요? 전 안 왔어요. 왜냐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열정이 엄청 아니요 저는 안 왔어요. 근데 온 거 같아. 근데 그 슬럼프라고 할 순 없는데 진짜 입시 너무 슬퍼. 왜 울러 그래? 왜? 아니 그게 뭐 울어? 지금 자기다 멀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늦게까지 연습하느라 차가 끊겼었는데 엄마가 데리러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화 엄청 많이 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어머님한테 한마디? 신승민 어머님께 한마디? 진짜로? 엄마한테? 잘해 알았지? 아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짜가주면 안 돼요? 안 돼야지. 나만 힘들었네. 그러면 본인만의 꿀팁이 있는지. 입시. 나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했다. 아니면 내가 좀 단점이었는데 이거를 좀 장점으로 표정이야. 표정 하나도 못했어요. 아 맞아. 하늘이가 테크닉도 안 되고 표정도 안 되고 춤을 되게 잘 췄어요. 여러 가지 장르를. 우리 작품 할 때까지도 같이 하는 쌤이랑 머리 싸면 계속 고민했어. 하솔이는 어떡하지? 아니면 잘하는 게 힙합 있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되게 막연했어.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풀지? 약간 이런 고민이 있었어. 고민을 왜 했지? 아무튼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뭔가가 있는지. 경험담인데 썰이도 좋은 거 아니 이건 웃긴 건데 노래가 두 번째 노래로 전환될 때 이렇게 가르치면서 좀 끼를 부린 시간 아니었는데 아 이걸 이렇게 말해야 될 때 작품을 나갔을 때 첫 번째 노래에서 두 번째 노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노래로 넘어갈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런 동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끼를 떨었거든요. 어떻게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좀 과했긴 한데 그 가운데 계신 제 그분만 보면 제가 이걸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딱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딱 든 생각이 됐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끼를 부리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너 질문 받았었어? 나 여덟 번 질문. 코레오는 무반주로 지금 공부를 되게 많이 할림이래. 엄마가 붙었네! 술 취한 거 아니지? 너 왜 이래 얘?